자, 421번 보자. 421번. 자, 0부터 A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1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자, 요런 상황에서 다음을 간단히 만들어 달래. 자, 루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A-1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A가 있고, 그 다음에, 자, 1-A.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루트 A. 요렇게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루트 안이 무슨 수인지 무슨 수인지 확인해 줘야 돼. 양수인지, 자, 음수인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거 맞지? 그지? 이해돼? 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a-1이라는 건, 자, 얘가 분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분수기 때문에, 얘 양수야, 음수야? 누가 봐도 음수지? 그지? 요건 타당하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a라는 건, 자, 양수가 될 거고, 자, 1-a도, 1-a는 자, 양수가 될 거야. 맞지? 누가 보면 주인공이 온 것처럼 걸어와. 늦게 왔는데. 자, 요렇게 될 거야. 이해돼? 이거 된 거야? 그럼 그냥 왜? 눌러봤어. 자, 그럼 봐보자. 자, 얘부터 봐봐. 자, 얘 음수지. 그러니까 야, 얘를 자,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니? 자, a-1인데 얘를 자, 마이너스에 자, a-1로 만들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면서 자, 이렇게 달아도 되니? 요거 이해돼? 자, 그럼 우리 여기 안에 숫자를 지금 뭐로 바꿔준 거지? 자, 양수로 바꿔준 거야? 어? 자, 그 다음 봐. 얘도. 자, 요 새끼. 얘가 음수니까. 자, 루트에 마이너스 a를 뭐로 바꿨냐면,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자, i를 이렇게 뺄 거야. 요거 타당하니? 이거 문제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지. 만약에 루트의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루트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2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i로 만들자네. 이런 말이야. 이거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다 양수로 바꿨으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루트의 자 1-a. 그지? 1-a.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자, 두 개 있을 거야. 자, 근데 루트 a가 몇 개 생기냐면 자, 두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가 자, 두 개 있을 거야. 맞지? 문제 없지? 자,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지워줄 수 있는 거 맞아? 타당해? 오케이. 그럼 끝났어. 자, 그럼 1-a 하나 나오고 자, a 나오고 그 다음에 i제곱이 뭐로 나와? 자,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야. 그럼 답은 자, 2번이 되지 않을까. 그지? 자, 됐어? 어. 그래서 음수 부분인 걸 음수인 것들을 자, 마이너스로 붙이고 누굴 달아주자? 자, i로 달아주면서 루트 안을 양수로 바꿔주는 행위를 하자라는 게 이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424번 보자. 424. 너 뭐야? 아렌트 못 배워요. 며칠 동안. 진짜 그 누구 닮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미쳐버리겠네. 어? 아니, 안경이. 볼따구만 한 걸 안경 쓰고 오면 어떡해. 야, 서로 다른 세 양수 XYZ가 있대. 자, XYZ는 무슨 수라고? 자, 양수라고 되어 있어. 자, 양수. 자, 요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루트에 자, X-Y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루트에 자, Y-Z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얘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의 루트에 자, X-Y, 자, Y-Z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네. 지금 보니까 얘가 덩어리. 자, 얘도 덩어리로 보면 자, 이 각각의 덩어리가 모여져 있는 꼴이야. 곱해져 있는데 어떤 새끼 튀어나왔지? 마이너스 튀어나왔지. 자, 마이너스 튀어나올 조건이 뭐였어? 마이너스 튀어나올 조건 뭐였지? 얘도 무슨 수고? 음수고. 얘도 음수일 때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지 않았니? 타당한 거야. 왜냐면 얘 바꿔주면 i 튀어나오지. 얘도 바꿔주면 i 튀어나오지. 그럼 i제곱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였냐면, 아, x-y도 무슨 수고? 자, 음수고. 그 다음에 y-z도 무슨 수다? 자, 음수다라는 걸 누가 알려주는 거야? 자,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알려주는 거야. 타당해?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진행을 해보면, 자, 결국은 얘 찾으래? 절대값 x-y.
그 다음에 자 절대값 y 세트.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자 z-x 얘를 찾아달래. 자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풀려면 뭐가 필요해? 요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 맞아? 그걸 누가 알려준다고? 자 위에 게 알려준다고. 자 그럼 x-y가 음수니까 뭐 달고 튀어나와? 자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 자 y-z가 음수니까 뭐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 그럼 z-x는?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 두 개를 뭐 해야겠니? 결합해야겠지. 자 그럼 보면 자 x가 y보다 작은 거 맞니? 그지? 자 얘 양수라고 했어 분명히. 자 그 다음에 y가 자 z가 될 거야. 자 이런 걸 원래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워. 자 근데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y가 2라고 세보자. 그럼 z는 뭐가 돼야만 해? 자 2보다 큰 3이어야만 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요걸 딱 줄여서 자 x가 지금 z라고 해도 자 무관한 거 맞니? 그지? 전혀 지장 없지? 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양수라는 조건 없으면 함부로 뭔가 판단하기 힘들어. 자 그럼 얘는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납득? 자 그럼 마이너스 x 자 더하기 y 마이너스 y 자 더하기 z 자 더하기 z 마이너스 x니까 자 y끼리 사라지면서 자 2z 마이너스 2x가 최종 정답이 되겠네. 됐니? 괜찮지? 오이? 괜찮아? 왜 둘리같이 생겼냐? 너? 지금 보니까? 어? 지금 좀 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근거 계속 이제 자비란 없어. 늦게 오면 그냥 못 듣는 거지. 원래 이래서 내가 영상 안 찌르려는 건데. 응? 자, 이제 넘어가 볼까? 넘어가서, 우리 뭐 449번부터 이제 풀어오라 했잖아. 자, 거기서 안 되는 거 혹시 있었던 사람? 있어? 없어? 할만하지? 너무 쉽지? 그지? 맞아. 할만할 거야. 그래서 자 나는 이어서 그냥 설명을 쭉 할게.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지금 66쪽의 근과 계수에 관해서 한번 논해 볼 거야. 자 근과 계수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야. 얘가 정확히 뭐냐면 근이랑 그리고 누구? 자 계수의 무슨성을 확인하겠다? 자, 관계성을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근이랑 계수야. 자 계수는 누구야? 요 앞에 있는 놈 아니야? 자 우선 0이 나온다라는 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 맞니? 그지? 그래서 0이 나온다래. 미안. 근을 구한다라는 건 0일 때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거 맞지? 그 x값이 이제 근이야. 얘가 근이가? 너무 이상하네. 자 어쨌든 그냥 해. 자 계수는 뭐야? 계수는 이제 A, B, C야. 여기 있는 거. 얘가 계수야. 맞니?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계수, X 앞에 있는 계수, 그리고 상수 계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근과 계수의 관계야. 너네는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 중학교 때. 그지? 네. 근과 계수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고창주? 그지? 좀 미친 짓이지? 자, 우선. 자, 한번 봐볼게. 네, 결과론적인 것만 보면 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자, 두 근을 자, 근의 합을 알 수 있고 자, 합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자, 곱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두 근의 합과 자, 두 근의 곱이야. 자 그러면 야, 두 근의 합이 근이 뭐라고 했지? 근? 저 방정식을 푼 결과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 내가 이 근을 하나는 알파라고 하고 자 하나는 자 베타라고 설정을 한 상태야 지금. 얘를 만들려면 납득되니? 됐어? 자 그럼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내가 근을 알면 자 누굴 찾을 수 있다 했지? 이 근이 나오게끔 하는 자 인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지? 자 그럼 인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얘에 대한 뭘?
식을 찾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자, 그러면 x-α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수는? 자, x-α고. 아, 뭐래? 답을 얘기해버렸어? 자, x는 알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 x-α. 그지? 자, 그 다음 얘는? 자, x-β야.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 자체가,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각각이 0이 되는 순간에 얘가 0이거나, 자, 얘가 0이다를 통해 근을 만든 거 맞니? 그럼 두 분의 곱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럼 최종적인 식은 뭐? 최고창 알아, 몰라? 자, 모르고. 자, 얘가 0이 된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 얘 알아, 몰라? 자, 몰라서 항상 K, 상수 붙인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그럼 물어보자.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지? 그럼 K가 뭐여야만 해, 여기선? 자, A여야만 하는 거야. 됐니? 그럼 봐봐. 얘를 살짝 보면, 자, A에, 자, X제곱, 전개해보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자, X 더하기, 자,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요 식이랑 얘랑 똑같아야 될 거야. 그럼 저 위의 식을 A로 한번 묶어보면, 자, X제곱, 자, 플러스 A분의, 자, BX가 될 거고, 자, 플러스 A분의, 자, C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자,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뭐 하고? 자, 같고, 자, 상수 개수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맞지? 자, 우리는 누굴 통해서? 자, 근을 통해서 각각의 개수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근과 개수야. 그지? 자,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뭐야? 합이지? 그래서 여기가 합자리고, 자, 여기가 그래서 곱자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지. 자, 얘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알겠어. 좋은 거 아니지? 자, 알파 베타는 뭐야? 그러면? A분의 C지? 맞니? 됐어? 어, 왜 피곤? 수업이 졸려? 저 3시간 잤어요. 어쩌라고요? 왜 3시간 잤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커피 마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 공부를 해봐. 잠이 와. 알겠지? 잠 안 오면 공부를 해. 정리도 하고. 응? 맨날 이상한 뭐 해가지고 뭐 써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하지게 됐어요. 논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쌤 얘기 생각나서 안 한다고. 쓸데없는 시간 좀 쓰지 말고. 아, 진짜 정말. 자, 알겠니? 이게 근거 개수야. 자, 두근에 근을 알면 두근에 뭐를 할 수 있어? 자, 합. 두근에 자, 곱을 알 수 있고 그 결과값은 각각 이렇게 된다. 이거 꼭 외워야 돼. 알겠니? 됐어? 야, 그러면 자, 얘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무슨 공식 이용할 수 있어? 자, 곱셈 공식의 자, 변형 또는 곱셈 공식을 잘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찾을 수 있어야 돼. 맞니? 됐어?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근과 계수 관계야. 됐니? 문제 없지? 자, 그 다음 한번 봐볼게. 아, 뭐 하나만 더 할까?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해? 요거? 아, 문제에서 나올 거야. 그때 하자. 너무 딥하게. 원래는 해왔거든? 제곱하면 돼, 양쪽을. 양쪽을 제곱하면 되는데, 그냥 딱히 하지는 않을게. 아, 됐고, 어떤 유형들까지 해야 되나?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해보자. 자, 몇 가지 한 번만 해볼게. 아, 한 번만 해보자. 자, 얘를 통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어, 못생겼어. 장난이야. 야, 이거 어떻게 찾아, 얘들아? 아, 스피킹 해줘, 좀. 어우, 씨,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정민이 불러. 정민 오늘 안 와. 왜요? 뮤지컬 때문에. 아, 야, 빨리 얘기해봐. 이거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아니야? 예. 우리 아는 거 이거 두 개라고, 두 개. 그럼 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어. 자, 이건 어떻게 구해?
왜 실실 웃는겨? 자, 이거부터 하자.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찾아야 돼? 뭐 얘 절대값이라고 아까 했는데 얘 어떻게 찾아야 돼? 우선 얘를 찾아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야? 그래서 내가 이거 뒤지게 외우라고 했잖아. 이거 가은아, 이거 외우라고. 어? 안 그럼 너의 무슨 사진 같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은근히 하나만 붙어 있지 않아? 아니,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띠게 하잖아. 띠. 됐어. 자, 빨리 봐요. 자, 얘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알파 베타를 알고 싶으면 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절대값이 생길 거고 여기에 뭐가 생겨? 자, 루트가 이렇게 생길 거. 맞니? 그러면 잘 봐. 자, 이렇게 해도 되거든?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에 무슨 제곱?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자, 알파 베타가 a분의 c가 될 거야. 자, 이 과정은 내가 할 거고 그냥 최종적인 결과만 기억하면 돼. 자, 여전히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자, 루트에, 자, a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니? 4의 c지. 그럼 얘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자, 절대값 A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꼭 씌워줘야 되고 루트의 판별식 D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오우! 아, 너무 무서워요. 5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몇 명이야? 어? 됐니? 됐어? 그래서 얘를 기억해도 되지만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다? 절대값 A의 자 누구? 루트의 자 판별식 D다 B제곱 마이너스 4의 C다 이렇게 기억해라. 자, 암기해야 돼. 알겠니? 알겠니? 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야. 자, 얘는 어떻게 돼? 어? 어떻게 돼? 알파 베타분의 통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만약에,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원래 더 한 다섯 개 준비해왔는데, 자, 문제 나올 거니까, 자, 여기까지만 할 거고, 결국은 뭘 이용하자? 자, 곱셈공식의 변형을 짰고,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자. 알겠니?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근과 계수야. 끝이야, 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켤레근 한 번만 볼게. 67쪽에 4-5번이야. 자, 켤레근. 자, 여기서 얘기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어쨌든, 근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있을 거고, 자, 얘가 근이 나오는 과정은 뭐였어? 완전제곱꼴로 유도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그래서 근이 이렇게 됐을 거야.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b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켤레근이 나오는 경우는 자, 여기가 두 가지야. 자, 판별식이 자, 양수가 나올 때 자, 판별식이 자, 음수가 나올 때 요 경우가 켤레가 있는 거고 얘가 0이면 무슨 근을 가져? 중복근을 가질 거야. 자, 근데 켤레근이라는 말이 뭐냐면 잘 봐. 부호반대라는 거지.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켤레근을 가지려면 자, 무슨 수가 되면 안 되냐면 제곱수 경우는 자,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근? 자, 예를 들어 자, 1 더하기 루트 3이야. 그럼 누굴 무조건 가져야 돼? 자, 1마이너스 루트 3을 무조건 가져야 돼. 요 말이고. 자, 얘는 무조건 무슨 근을 가지니까? 복소근을 가지고. 복소근을 갖는, 뭐, 요렇게 될 수 있지. 3i. 그럼 1마이너스 3i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단. 자, a랑
자, B랑 자, C가 자, 모두 자, 유리수여야 돼. 이렇게. A, B, C가 모두 유리수여야 돼.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편리근을 가져? 모르는 거야. 단적인 예를 한번 보여줄게. 단적인 예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얘도 2차 방정식이지. a는 1이야. 자, 유리수야. b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유리수야. 근데 c가 유리수가 아니라 자, 무리수도 같이 있네.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위배되기 때문에 무조건 켤레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뭐로 인수분해 되냐? 자, 1 더하기 루트 2랑 이건 나중에 니네 하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루트 아, 근이니까 반대겠다. 자, 플러스 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여기 두 근을 곱하면 자, 얘가 될 거고, 둘이 더하면 자, 음수가 될 거야. 결과만 봐봐. 자, 이 두 개가 자, 켤레 관계니? 켤레 관계 아니지? 전 실수 없어졌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켤레 관계가 뭐다? 자,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자, 모두 유리수일 때 켤레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켤레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양수일 때, 자, 음수일 때. 그럼 양수면 제곱수면 절대 안 돼. 제곱수면 켤레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루트, 무리수가 들어갈 때 켤레. 그 다음에 복소수가 들어갈 때 켤레. 이렇게 기억하면, 자, 여기도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끝났어,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대한 거 다 정리했거든? 오케이? 잘 정리해놔. 얘들아. 작년, 이름만 하면 안 되지만 작년보다 더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알겠지? 원래 이렇게 안 해줬잖아. 아닌가? 언제 작년에? 아, 나 작년에 없었지? 미안.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 자, 그러면 몇 개 한 번만 풀어보자. 유해 아까 몇 번 못 풀었냐 아까? 네. 여기 앞에 풀어. 어디 여기? 네. 그러면 484 어떻게 돼 있어? 아, 그거 나와 있지. 484를 하고 487하고 같이 풀게. 알겠지? 자, 보자. 484. 자, x제곱. ax. 자, 얘의 한 근이 다음과 같대. 자, 그리고 ab는 유리수라고 돼 있어. 유리수. 자, 그리고 근 하나를 준 거야. x는. 자, 근 하나를 줬어. 그래서 484번은 자, 1 더하기 루트 5를 줬고, 자, 487번은 자, 1 더하기 i를 줬어. 이렇게. 얘가 487번이고 얘가 484번이야. 그럼 봐. 얘가 지금 무슨 수를 줬어? 다? 자, 유리수를 줬지. 근데 지금 근이 루트랑 자, i가 나온 거 맞아? 그럼 무조건 무슨 근이 있다고? 어? 켤레근이 있다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럼 x는 뭐야? 자, 1 마이너스 루트 5. 자, 다른 x의 근은 자, 1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자, 그럼 우리 했었잖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얘처럼 풀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었네. 자, 여기에서 자, a 부분이 나타내는 게 뭐야? 두 근의? 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합자리. 자, b자리는 뭐야? 두 근의? 자, 곱자리를 얘기하는 거 맞니?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a여야 돼. 자, 이렇게. 자, 둘이 더해. 그럼 뭐야? 484는? 둘이 더하면? 2지? 맞니? 자, 둘이 곱해. 합차 공식.
1 빼기 5니까 자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렇게. 자 이게 484고 자 487 둘이 더해. 자 2가 될 거고 둘이 곱해. 자 그럼 1 빼기 자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면서 자 2가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구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밑에 것도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됐어. 이제 끝났다. 자 이제 유형 하나씩 한번 봐보자. 유형 하나씩 보자. 몇 시야 지금? 에? 40분에 왔어? 이나경 씨? 아 지금도 40분이잖아요. 아까 왔는데. 아 다 휴가 갔구나. 아까 왔는데요 저. 어? 아까 왔는데요. 언제 왔다고? 아까. 30분에 왔어. 아니. 거의 뭐 마실 왔어. 아니 집이 먼저 어떡해요. 내가 더 먼데? 네? 내가 더 먼데? 야 나 아침에 거기 9일 거기 갔다가 거기 나 거기 뭐야 거기 위치를 모르겠어. 거기 서강대 쪽에서 왔는데? 네? 서강대 쪽에서? 그게 어딘데요? 홍대에 있는데. 왜? 너 어디서 왔는데? 저요? 어 어제 말해도 모르겠는데. 알지 다. 나 이제 김포 사람이야. 저 호반이요. 어? 호반 거기? 별로 안 걸리네. 알지도 자 유형 1번 자 봐봐. 490번 한번 봐볼래? 490번 자 490번 보면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3 자 x-2의 자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는 자 12 빼기 x의 자 근을 찾으래. 근 자 근을 찾으래.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꼴로 만드니까 자 이렇게 1 0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어떤 2차 식을 그지? 그러니까 식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3을 곱하면 자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3 자 12x 더하기 43 뭐야 잘못 얘기했어 4 어 맞네 12x 그 다음에 2243 자 12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4 하는데 자 12랑 12 없애자 자 그럼 마이너스 4가 남을 거고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 자 그럼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확인 그럼 3 1이 될 거고 자 4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가 뭐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x는 뭐다 자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치 이건 너무 쉽지 이렇게 볼 것 같고 보기 보고 푸는 건 지금 안 해도 되겠지? 자 어쨌든 493번 봐 493번 493번은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대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있어 자 x제곱 플러스 자 2x 더하기 3은 0이래 자 근 자체가 x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i래 이렇게 되어 있어 자 a 더하기 b를 찾으래 근을 찾으라는 거지 a 더하기 b니까 이해되니? 그럼 뭐 쓰면 돼? 4분의 d 4분의 x는 그거 쓰면 되잖아 짝수 공식 그러면 1 a분의 마이너스 b 짝수 공식 써야 돼 2 곱하기 1이니까 얘가 b다시야 마이너스 b다시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루트에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ac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니까 자 루트 2에 뭐 달면 돼? 자 i 달면 돼 그지? 그럼 a는 뭐고? 마이너스 1이고 자 b는 뭐고? 자 2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자 1이 이렇게 돼 어렵지 않지? 너무 쉽지? 이렇게 보면 될 거니까 잘 외우도록 자, 그 다음에 497번. 497번 보면 2차 방정식을 풀래. 야, 2차 방정식 풀어. 그냥 뭐 하는 거야? 근 구해라 이거야. 뭐 어쩔 수 없어. 자, 루트 3 빼기 2야. 자,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야.
뭐 되는지 우선 확인해보면 되고, 인수분해 확인해보고, 자, 안 되면 뭐 하면 돼?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하면, 요 루트 3 빼기 2랑, 자, 1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지?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자, 1이면 되겠네. 그럼 둘 다 뭐 주면 돼? 플러스 플러스 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요렇게 더하면 뭐야? 3 마이너스 루트 3. 자, 아, 곱하면. 자, 요렇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0, 1. 계속 맞춰졌지? 그지? 자, 그러면 잘 모르면 써야 돼. 요거의 x. 자,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의 인수 하나랑. 자, x 플러스 1이라는 자, 인수 하나로 정리될 거고, 이 값이 각각 0이 되는 x 값들을 찾는 거니까 여기서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여기서 0이 되는 x는 여기다 쓸게. 자, x는 자,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자, 마이너스에 자,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야. 그지? 어렵게 하지 말고 여기 ax 더하기 b라고 보면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냥 갖다 넣은 거야. 그냥 숫자만 더러워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자,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는 보통은 여기 분모에 요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화? 보통 유리화를 하니까 자, 부호반대 켤레를 자, 위아래로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3 빼기 4분의 자, 루트 3, 3. 그 다음에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자, 3이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자, 마이너스 1이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 계산 못 따라오는 건 상관없어. 그냥 천천히 니네가 계산해보면 되니까. 그지? 계산 말고 그냥 방향성을 좀 기억해서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아니면 자, 이거 두 번째 방법 있어. 나는 솔직히 그냥 바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가지고 따로 건들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자,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까지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숫자가 지금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단 말이야. 자, 이 루트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무리수를? 켤레를 곱하면 유리수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양쪽에 켤레를 다 곱해준다. 이렇게 식은 루트 3 더하기 2에 곱하기 0.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문제 없지? 자, 맞아? 그럼 하나씩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고, 자, 이렇게 곱하고, 자, 이렇게 곱하면 돼. 그래서 그건 니네가 해봐. 알겠지? 얘랑 똑같이 나와. 그럼 여기가 하면 3 빼기 4니까 자,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지? 그래, 얘 곱해질 거고, 얘 곱해지면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안 되면 그때 얘기해. 다시 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500번 보자. 자, 500번. 원래 먼저 읽어보라고 해야 되는데, 미안. 먼저 읽어볼까? 가훈이 정줄 났어? 왜 너무 타이트해? 너무 타이트해? 별로 느슨하게 해놨는데? 이 정도가 타이트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지, 그럴 순 있지. 아, 저놈의 자식은. 빨리 넣어, 그거. 안보도 좀 보고 있어요. 아, 그걸로 보고 있어? 저 안경이 없어요. 얘는 왜 말도 안 듣고. 저러면서 몰래 이거 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게임할 거예요? 아, 나 진짜. 안 그래요. 자, 500번 봐. 읽어봤어? 야, 2차방 정식이래. 잘 봐. 여기서 좀 해줄 말이 있는데. 마이너스 2k, 자, 더하기 1은, 자, 0이고.
요거에 자 한 근, 근, 근 하나가 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이래. 1. 자 다른 한 근 구하래. 자 물어보자. 근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방정식을 푼 결과물이지. 그지? 그럼 물어보자. 그 근을 역으로 뭐 하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 맞지? 왜 이 식을 푼 결과물이니까? 자, 그럼 왜 대입을 할 거냐? X를 대입하는 순간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자, K 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지? 그럼 X를 집어넣어 보면, 자, 1 더하기, 자, K.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은 자 0일 거고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니까 자 K는 2라는 애가 나올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린 누구를 할 수 있냐면 아 얘 2고 얘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해야 돼? 우리 뭐 배웠어? 근과 계수. 자 1이랑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 맞니? 그럼 누구야 다른 근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지. 혹은 곱으로 봐도 되고. 이해됐지? 그렇게 해줘야만 해 얘들아. 인수분해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건 유형이야. 어떤 특정한 값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대입해서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근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래. 자 보자. 505번 505번 보면 자 x제곱 더하기 자 절대값 x-3은 9의 자 모든 근의 합이래. 예전에 내가 한번 말했는데 가은아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어?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야 돼? 병적으로 절대값 나오면 뭐 해야 돼? 나눠요. 그래 나눠. 나눠. 왜 나눠야 돼? 왜 나눠야 돼? 헤이! 에? 왜 나누냐고요? 몰라요. 아니, 너. 근데 뭘 나눠요? 구간에 따라서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왜 구간에 따라서 나눠야 되냐면, 절대값은, 자, 여기가 양수일 때랑, 자 여기가 음수일 때 값이 다 같아 달라? 다른 결과물이 나오잖아. 그 분명히 했었는데 이거? 2반이 아닌가? 맞아요. 2반이지? 근데 왜 몰라? 열받게? 자 그러면 구간을 나누려면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을 본다? 0이 되는 x는 3인 순간을 볼 거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 했지. x가 뭐보다 크거나 자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x가 뭐보다 3보다 작을 때의 경우로 꼭 나눠야 돼. 자 얘일 때는 이 결과가 무슨 수가 되고 양수가 될 거고 자 이때는 무슨 수? 자 음수가 되니까 이 식이 두 가지로 나온 거야.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양수로 풀리니까 x 3대 9 넘어가면 뭐니? 12? 0이란 식이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서 마이너스 6은 자 0이라는 식이 나오겠네. 그치? 이해 됨요? 아니요. 됐잖아. 그치? 그럼 보자. 이거 잊으면 안 돼. 자 이 구간 안에서 얘를 판단하는 거고 얘는 이 구간 안에서 자 얘를 판단하는 거야.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 근을 구하자. 자 인수분해 해. 자 3, 4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뭐거나 3이거나 x는 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서는 2 아니고 맞네 2, 3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럼 x는 뭐거나 3이거나 x는 자 마이너스 2인데 잘 봐. 얘 전제 조건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만 확인하는 거지. 그지? 그럼 뭐야? 얘 돼 안 돼? 안 돼. 왜? 3보다 큰 상황에서만 보고 싶은데 3보다 작은 놈이야. 쓸 수 없는 거야. 됐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얘는? 누구 안 돼요? 자 3 안 되겠지. 왜? 등호 이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등호는 하나만 주면 돼. 근데 보통 큰 것 쪽에 둔다고 했었지? 이렇게 두면 될 거고 따라서 얘가 갖는 근은 뭐? 3하고
자,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507번 같은 경우 잘 확인해봐. 507번 조심하고.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자, 508번. 508번 보자. 2번이 이렇게 조용하다니. 희상상과 정재 씨가 없어서 그런가? 어우, 잘못 말했다. 정민 씨가? 어유, 민이 너무 많아, 민이. 민. 아니, 헷갈려. 심지어 민이 아니라 정이 같은 거. 야, 근데 이게 내가 원래 이름을 잘 안 외우거든. 근데 너네 이름 외운 게 진짜 내 관심이 있다는 거야. 아, 진짜 나 이름 안 외워. 정재가 하는 관심 없나 봐. 너도 나한테 관심 없잖아. 아까 뭐 영어 핑계 대고. 야, 관심 많지, 정재. 정재 너무 너무 성실한 애인 줄 알았는데 된통 당했죠? 자, 508번. 자, 어떤 정 야, 활용은 자, 모든 거에 활용은 그냥 뭐 하자? 뭐 하자고 했지? 맞아. 잘, 제발 잘 읽자. 제발 부탁할게. 제발 잘 읽자. 자, 잘 읽어. 자, 어떤 정사각형이야? 자, 뭐가 나왔어?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왔고. 자, 한 변의 길이가 2만큼 늘리고 세로. 아, 그럼 정사각형이면 모든 변의 길이가 뭐 해야 되니까? 자, 같은 상황일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자, 가로의 길이는 몇 만큼 늘릴 거래? 자, 2만큼 잘 늘릴 거고, 자, 세로의 길이는 3만큼 뭐 해버리겠대? 자, 줄여서 보겠대. 그래서 만든 세로는 요 직사각형이 있나 봐, 요렇게.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자, 요 직사각형이 있고, 만든 직사각형 넓이가, 자, 36이란 정보가 있어. 자, 넓이가 몇이라고? 자, 36이라고. 그러면 처음 정사각형, 야, 처음 정사각형 넓이니까 처음 정사각형 넓이는 뭐야? 자, x제곱이지? 맞잖아. 뭐 도리도리야. 응? 그지? 자, 그럼 뭘 이용해야 돼? 이용해야 될 건 뭔 것 같아? 딱 봐도 이거 이용해야 될 것 같지? 이 넓이 누구 거? 직사각형 거.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36이야. 근데 36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의 길이는 x에서 2를 늘렸고, 자, 세로 길이는 x에서 3을 뺐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맞니? 그지? 그럼 얘를 풀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넘어오는 순간, 자, 42가 되겠네.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맞니? 그러면 6, 8에 7, 8에 5, 7에 뭐냐 이거? 아, 유도한 거지 설마 씨. 이제 이것도 못 풀겠어. 자, 그럼 x는 7이거나 x는 자, 마이너스 6인 거? 자, 근데 길이에는 뭐가 없어? 그렇지. 자, 길이는 자, 음수가 없고 항상 양수해야 된다는 조건 있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야. 자, 그럼 얘는 안 될 거야. 그럼 7, 7에 자, 49가 최종 정답이 이렇게. 쉬는 시간인가요? 그럴까요? 말까요? 아, 제일 늦게 와서 20분 공부하고 쉬는 시간 달래. 선생님, 아니, 애초에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 밖에 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생했어. 아, 저 오는데 약간 한 번에 쓰러졌어요. 그래? 너가 안 쓰러져서 다행이다. 아니, 나가도 돼요?